자, 아세안 게임에 북한이 오겠죠, 당연히? 당연히 오죠. 네. 근데 지금 아세안 게임 그 북한의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? 북한에서는 뭐, 그, 김정은 일비서 참여하에 그, 왜, 검열 경기라고, 여기 말은 좀 이상, 좀 그런데, 예를 들어 국가대표를 만들어요. 네. 그리고 북한에서 가장 센 팀하고 붙어가지고, 검열을 한다 그러는데, 아. 검열 경기라 그러는데, 이 수준이 외국 대표팀하고 가서 이길 수 있는지를 검열을 하는 거야. 그러니까 감사 경기라고 할 수 있는 건데, 네. 그거를 김정은이가 몇 번 가서 봤어요. 우리는 평가전이죠, 우리로 치면. 평가전. 우린 그냥, 그러니까, 아, 국가팀하고 서울팀하고 FC 서울하고 그러니까, 평가전이라 그러는데, 네. 북한은 검열 경기라 그래요. 아. 제대로 잘 준비를 했는지, 네. 지도자가 직접 앉아서 보는 검열 경기라 그러거든요. 근데 검열 경기는 여자 경기를 했는데 국가대표가 8대 0으로 일반 도시 팀을 이겼어요. 네. 뭐 김정은이 대단히 만족해서 아 주최 통과. 통과. 그걸 통과가 되는 거거든. 남자 경기도 검열 경기를 했고요. 그러니까 네. 훈련은 다 했고 지금 그 선수 명단도 제출했는데 그 명단을 보시면요. 가장 북한이 경쟁력 있는 종목 중심으로 꾸려졌습니다. 역도 유도, 레슬링, 권투 이렇게 지금 초경량급 네. 네. 그거는 북한에 이길 사람이 없거든요. 그 종목들이 한 7개 종목들에 집중해서 그 아마 메달 적지 않게 딸 겁니다. 네. 북한이 한국에 거주하는 거주민은 전부 다 우리가 책임져 주기로 된 거죠? 뭐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. 어쨌든 그 지금 미해결 문제로 남아있는 게 이제 응원단 문제거든요. 네. 응원단 문제인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데는 응원 연습은 계속 하고 있어요. 북한에서. 네. 근데 우리가 이제 그 350명씩이나 다 받을지 그거는 조금 더 연기는 오늘도 해프닝이 되는. 잠깐 있었죠. 네. 그 조추첨하는데 조추첨하는데 뭐 코리아 그랬다고 코리아 그랬다고 이제 박차고 네. 나갔는데 옛날에는 저렇게까지 심하게 안 그랬는데 네. 저렇게 막 화를 내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북한에서 좀 지도부에서 잘했다 그러는 거거든요. 자, 성형 수술 안 한 얼굴이죠? 저런 게 다 지금 아까 응원단. 뭐, 요즘은 눈 같은 거 살짝 조금 하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안 했죠. 기본적인 모형은 네. 가지고 있는 거죠. 네, 나만처럼 그러진 네. 않았죠. 그렇죠.